안녕하세요. 저 마중훈입니다. 뭘 그림을 하나 또 그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지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언뜻 그냥, 여기 화단지 하나 폈고요. 거기 붓이 있길래 이 생각이 드네요, 금방. 제가 이제 그리는 붓이거든요, 이게. 아주 그리는 붓인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회사마다 틀리더라고요. 이 회사는 이게 5호고, 이게 7호인가? 예. 7호고, 이게 10호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슷하니까 이거 빼고, 이게, 지금 이제 나무, 산수화라기보다 요새 이제 좀 풍경화를 요새 몇점 그리고 연구도 해봤는데, 이렇게 앉아서 뭘 다른 걸또 그리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제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신다는 분이 꽤 있어요. 예, 계신데, 그 얼마나 도움이 되며, 어떻게 뭐 나무라도 하나 이제 그리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에 나무가 어렵다고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무를 그냥 또 이것저것 이렇게 기초가 그 창작 끝이에요. 기초가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나무를 하나 이제 그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나무 그리는 방법. 그몇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그림 하시려면 붓을 뭘 쓰느냐, 지필법이 뭐냐, 이제 이러는데, 이 한국화 그림 그렸는데 지필법이 다양해요. 그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각도로 붓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서예처럼 이렇게 딱 붙들고 그대로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지필법은 자유롭게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요소요소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붓이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산수화는 이 꼼꼼히 그린다고 이 적은 붓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먹이 여기 호가 적기 때문에 이게 먹물을 몇 방울 여기서 저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던지다 되는 순간 쭈루룩 그냥 물이 다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러는 바람에 하던지에 많이 번져요, 또이 적은 붓은. 적은 붓으로 그리면 안 번질 것 같아요. 더잘 번지고. 그래서 이런 요 정도 붓이면 나무 가지도 그리고 잎도 그리고 준도 뜨고 이렇게 바위 같은 것도 하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이쪽은 큰 붓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큰 붓으로 하는데 이제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 뭐야 황모 쪽집이 뭐 털이라고 하는 거죠, 황모가. 근데 그거는 이제 뭐가 글씨 같은 거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세필 그런 거. 별로 그 가는 글씨, 적은 글씨 쓰는 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수화 붓은 가장 가는 그 양털 붓 같은 거, 그 양털 붓뭐 개털 뭐 황모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털이 아마 제일 부드러운가 봐요. 그래서 양털 붓으로 조금 큰 이렇게 손가락통 이상 되는 붓으로 항상 그려야 오히려 그리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지필법이기 전에 그붓 선택을 양털 붓으로 조금 이렇게 굵은 붓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붓으로 지금 아주 적은 사람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산수화에 조그만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붓이 굵어서 선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세밀한 거 그릴 때는 큰 붓으로, 붓을 이렇게, 양털 붓은 게 조금 잘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게, 어떤 붓보다 날카로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 아주 아주 가늘은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리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큰 붓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가는 거. 먹도 한참 안 찍어도 돼요. 여기 먹물이 많이 잠겨 있잖아요. 그렇고 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바위 그릴 때 준이죠, 준. 이 터치, 이렇게 터치하는 거, 터치. 이 터치는 이런 붓으로는 안 됩니다. 이 적은 붓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리고 이 준이 제대로 나오질 않잖아요. 여러 개 해오긴 했는데, 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이거 이제 큰 붓인데, 물기가 별로, 이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도, 준이 그 형태가 잘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를 말씀드리면 준을 이렇게 이 붓을 이렇게 준을 뜰때뜰때이 붓은 엄청 많이 겁니다. 이게 아마 큰산 하나 그릴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 적은 붓은 이붓 안에서 서로 그 농담이 연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요 끝은 진하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붓이 적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렇게 마르잖아요. 말라서 이 준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 붓 선택을 좀큰 걸로 양털 붓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물기가 거의 이렇게 만져보면 탄력 있을 정도. 이게 이렇게 물기를 먹을 많이 찍지 않아도 먹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호가 커서. 그러면 이제 이 붓으로 이제 무슨 봉우리 하나 그린다 그러면. 지금 붓을 제가 이렇게 대고 조금 휘었죠. 이렇게 휘었어요. 휘었는데 또 이렇게 하려니까 또이 카메라 위에 있고 그래서 또 바짝 이렇게 손을 뻗치지 않고 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구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서예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슨 산봉우리나 뭘 하나 그리려면 처음에 선을 가늘게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항상 밀었다 내려야 돼요. 이렇게 이 바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밀어 가지고 밀었다가 내려야 된다. 밀었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리고 연결이 안 되니까 위험하지. 그래서 항상 여기서 가늘게 붓을 구부린 상태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전뜰이라고 준비한 이렇게 지필이라고 아까 말했지 지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잡고 이 선을 그 이쪽 선을 그으면 선이 안 나오잖아요 선이 안 나오니까 네. 꼭 붙들고 이렇게 있지 말고 여기서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거슬려서 역필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거슬려서 꺾여야 돼요 항상은 이 줄의 효과가 이게 지금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설명하느라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크고 이렇게 이제 A형을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고 그냥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이 윤곽선 안으로 이 준을 집어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지금 바위 그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요 준법 요 준만 잘 살아 나오면 이게 무슨 그림인데 막 서로 뒤벙벙이 돼서 엉클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도 그릴 수 있어요 번지게 그거는 이제 발목법이라고 하는 거지 발목 지금 요거는 이제 파목 형식이고 파목 그리고 이게 이제 바짝 붓을 말려서 이렇게 그리고 발목은 이게 번질발, 필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릴 때막그 줄을 일일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발목법이면 파목법이에요. 지금 붓 얘기하다가 그냥 이런 것처럼 막 따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배울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 이 붓을 큰 걸로 했을 때 준이 편안하게 나오 저 용이하다 하기가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뭉개듯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뭉긴 그림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쉽게 그리려면 뭉긴 돼야 돼. 뭉긴. 이게 지금 앉아 뭉쳐야지. 이게 뭐 꽁충꽁충 뛰면은 절대 안 됩니다. 붓을 항상 가지고 그냥 뭉긴 이렇게. 붓을 많이 뛰면 안 돼. 1mm도 0.1mm만 떼고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하다 보면, 붓을 많이 띄지 않았기 때문에, 붓이 옮겨다니는 도중에, 화선지하고 부딪혀가지고, 거스름이,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때 어떤 예술성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지. 뭐 이런 건 그런 게 창작 아닐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한 거는 이게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하는데 보세요. 지금 그냥 이 적은 붓과 큰 붓이 터치를 하다가 그냥 뭉기 이렇게 여기도 조금 고쳐서 이렇게만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필에 고정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구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준 있죠, 여기 준.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럼 준의 역할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윤곽이 어떤 모양을, 위형을 준을 안에 쌓아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위형을 뭐로 만드느냐, 위형. 주는 나무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소나무 보고도 그렇게 그리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지 뭐 이렇게 그냥 그렇잖아 이게 무슨 저이산 봉우리다. 이게 금강산 봉우리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이거 아주 전혀 계획 없이 지금 뭔가 나무 생각이 나서 이제 붓을 잡고 이제 그리다가 붓의 선택. 그게 또 생각이 났어? 그거를. 이건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언뜻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소나무나 뭐 이런 거. 소나무 밖에 없지만 이 바위 꼭대기 이런 데는 소나무 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지금 싹 비볐어요. 이렇게 비벼서 샥 이렇게 한번 비벼서 지금 이렇게 톱니처럼 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꼭 톱니처럼 만들어서 이걸 솔잎을 그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그려도 되고요. 그냥 모대미로 탁 뭉개서 그려도 되고 이 매사에 뭐 이런 좀 그림이나 뭐 이런 거뭐 무슨 법이니 뭐 뭐가 어쩌고 무슨 그런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초보자들은 그거 몇 마디 하면 나자빠진다.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요새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소나무 억지, 좀 억지가 있지, 이건 이제 억지가 있지만,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이제 발목으로 하고, 요거 이제, 환기됐는데 이렇게 해서 준법을 지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네요. 즉, 붓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준은 이 적은 붓,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게 10호짜리지. 이거 가지고. 그리기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제 이거하고는 기법이 다르잖아요. 이건 발목이고, 이건 파목. 좀 틀리는데.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이거하고 통일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거 말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준을 또 이렇게 세밀하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걸 그림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게, 이 화면에 지금, 이 바위가 굉장히 무겁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릇이 빠개질 정도로 이게 이큰 뭐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들어가지도 않은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이 화면을 편안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그리지 말고 이런 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야 돼. 이제 그리고 안개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아, 이런 방법도 괜찮네요. 그냥 우연찮게 앉았다가 그냥 붙들고 이것저것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게 제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배우려면 지금도 이제 저런 데 보면은 굉장히 무슨 뭐 상당히 뭐몇 가지 뭐 묘수가 있다는 등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게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은 그런 법에 대해서 뭐 기법 그런 뭐가 숨어 있는 거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뭐이 전공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이뭐 대단한 뭐 학교 가면서 전공하면 대단한 뭘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겁내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옛날 솔거가 뭐 무슨 뭐 막대 입고 와서 뭐 그냥 모래판에 그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나 이 단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안개를 하거나 더 내리면 이제 이 그릇이 지금 이게 쌓는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안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안개 처리가 절이라고 우리 절이라고 배운 안개 그린다 그러지 않고 안개를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리한다 이렇게 물을 여러 번 제가 했어요. 여기서 영상 올렸는데 물을 확 뿌려갖고 하기도 하고 그냥 지금처럼 이거는 마른 저기 이 발임질이라고 하죠. 이게 안개 처리는 발임 선염 선염에 선염 그거 제가 그 영상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요거는 그냥 물 선염이 아니고 그냥 마른으로 하는 거예요. 마른 선염이라고 할까? 요게 이제 안개지. 거꾸로. 구름 좀 둥실둥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관념산수화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소나무 하나 그렸는데, 그 하나가 무슨 좀, 조금 짝이 안 맞는, 짝이 무슨 필요, 그냥 혼자 오니까, 하나니까 좀 쓸쓸해 보이니까, 이렇게. 솔잎을 또 하나 그려도 되죠, 소나무. 오늘 제가 좀 강조라고 할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붓을 이런 줄 같은 거뜰때 너무 적은 거 나무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을 때 붓을 너무 적은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붓을 이런 가는 선 그릴 때와 점뜰 때, 이렇게 발목으로 할 때, 이런 때 호두 붓을 방향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안개처리라는 거 이래야 되고, 이선 그릴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붓이 이렇게 쓰다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래야 되고. 그게 중요하고, 그것만, 지필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뉘어서 자기 손으로 해보면 알아요. 뉘어서는데 이렇게 해야 편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무슨 상황이 있어?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풍우리를 그리는데, 이게 무슨 격에 딱 들어맞는 무슨 대단한 이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그렇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심심하면 이러면 이렇게 태짱 같은 거 이렇게 찍어두고, 그러면 조금 그 돌산에 무슨 작은 나무 내지는 뭐 이런 버섯 이끼 이런 거 태점 이게 이끼 태점이니까 태점 이끼지 이끼. 이렇게 오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거 이제 하나 끝내서 그냥 올릴게요. 올리고 내일도 하나 이제 하는데, 내일은 진짜 나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이 줄은 지금 이렇게 시험하다가 바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제가 뭐 한국화 대중화 뭐 이런 글귀를 제 영상에 몇개 올리곤 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화를 그려야 되는데, 한국화가 누구냐고 새삼 묻는 사람도 새삼스럽긴 한데, 한국화 뭐냐고 들어봤느냐고 그렇게 처음에 배우신다는 분들 말씀 드려보면, 그게 어른들이지, 그분들. 취미생. 근데 대략 그 생소하다고 그래요. 동양화인가? 이렇고. 잘 한국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당연히 붓을 잡으면 이제 한국화를 그리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이죠. 이치이지. 원칙이라면 이치요. 이치만 한 일인데, 이게 이제 보급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저라도 좀 굉장히 작고 부족하지만 작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한국 사람이니까 너도 나도 집에 가보면 그저 벼루 갖다 놓고 한국화 그리는 걸 이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정서라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웃 간에 마음도, 사람들이 마음도, 한국 사람의 마음 모두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이게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